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에는 활력을 찾고 마음에는 평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낮게 나는 용 자세 그리고 사슴 자세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발 한 발 뒤꿈치를 몸 앞으로 가지고 와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엉덩이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서 몸이 앞뒤로 바르게 놓여질 수 있도록 균형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 손 한 손 손등을 무릎 위에 얹거나 손바닥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감싼 상태로 앉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세울 때 상체가 마치 골반 안쪽에서부터 뽑혀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천장을 향해 끌어내고 내쉬는 숨에는 그대로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양쪽 좌골을 무겁게 바닥으로 낮추어 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전체적으로 뒤로 가볍게 밀어서 가상의 뒷벽에 기대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제 조금 몸이 안정되었다면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끝까지 다 내쉬면서 이제 가볍게 눈도 감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코로 끝까지 다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 몸 아래쪽에서부터 공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마신 숨을 다 내쉴 때 내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도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천천히 다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목의 앞뒷면이 같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내쉬는 숨에 턱끝을 가볍게 쇄골 쪽으로 당기지만 고개가 너무 숙여지지는 않도록 뒤통수를 살짝 밀어내보세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다섯 번의 호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마신 숨을 코로 다 비워내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마신 만큼 몸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마다 상체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코로 끝까지 다 내쉴 때 하반신은 견고하게 바닥에 뿌리를 내리듯이 만들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호흡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완전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 끝까지 다 내쉬어 주세요.
이제 조용히 눈도 뜨고 어지럽지 않도록 눈 한번 깜빡깜빡 움직여줍니다. 괜찮아지셨으면 한 손 한 손 엉덩이 옆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 귀와 가까워지게 하셨다가 내쉴 때 손끝을 멀리 뻗어내면서 어깨도 한번 낮추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 일으켰다가 내쉴 때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툭 떨어뜨리는데 오른 손끝은 바닥을 향해서 계속 밀어내면서 다시 숨을 깊게 마실 때 살짝 힘을 풀었다가 길게 내쉬면서 정수리와 오른 손끝이 멀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귀와 오른 어깨가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숨을 깊게 마실 때 살짝 고개 들어서 내쉴 때 이제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서 왼쪽 허벅지를 바라보고 두 번 더 숨 쉬어줍니다.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머리의 무게는 무겁게 떨구면서 오른 손끝 계속 뻗어내고 한 번 더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턱끝을 조금 더 쇄골 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들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고 반대쪽으로 움직여봅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왼손 끝은 멀리 밀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살짝 힘을 풀었다가 내쉬면서 정수리와 왼손 끝이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살짝 힘을 풀고 내쉴 때 머리의 무게는 더 무겁게 왼손 끝에는 강한 힘을 주세요. 마시는 숨에 살짝 고개 들어서 내쉴 때 이제 턱끝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오른 허벅지를 바라봅니다. 두 번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 끝은 계속해서 뻗어내면서 턱끝을 가볍게 당겨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은 위로 끌어올리면서 턱끝을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들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고 다시 한번 자리에 바르게 앉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낮게 나는 용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을 충분히 열어주기도 하고 또 뒤쪽으로 뻗어낸 다리의 근육을 스트레치해주는 효과가 좋은 동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용자세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용자세에 조금 더 깊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움직여볼까요? 먼저 견상자세나 기어가는 자세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해 보기로 해요. 양손은 어깨 너비로 열어서 손가락 전체와 손바닥을 다 바닥으로 눌러 짚어주시고 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열어서 두 발등을 다 바닥에 내려둔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오른다리를 들어서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가 볼게요.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셨을 때 너무 발이 뒤로 와 있어서 무릎이 앞으로 빠져 있다면 무릎 밑에 발목이 올 수 있도록 발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셔서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세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낸 상태에서 그대로 왼 다리를 뒤쪽으로 쭉 최대한 뻗어내실 거예요. 최대한 뻗어내지 않은 상태로 두시면 무릎 관절이 너무 정통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 굵근이 펴지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쭉 뒤로 늘려내셔서 무릎보다 살짝 윗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하셔서
무릎 관절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혹시 너무 많이 불편하시다면 무릎 아래에 담요를 접어서 받치시거나 아니면 정강이 아래에 아예 쿠션을 내려두셔서 다리가 바닥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용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더 가능하시면 양손을 허벅지 위로 가져가서 기다리는 것까지 해보았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나는 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 자세를 계속 연습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조금 연습이 되셨고 이 동작에 익숙해지셨다면 오늘의 낮게 나는 용 자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양손은 바닥에 짚으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오른발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두 손을 바닥에 나란히 짚을 거예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양쪽 팔꿈치를 살짝만 접어서 골반을 함께 낮추어 보세요. 오른 고관절, 골반 바깥쪽에 약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지금 손바닥이 있는 자리에 팔꿈치를 하나씩 내려두고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정수리는 앞쪽으로 밀어내고 왼 발끝은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두 골반을 한 번 더 바닥 쪽으로 낮추어 보세요. 지금 자극이 되어야 하는 부위는 오른 골반의 바깥쪽과 왼 허벅지의 앞쪽, 윗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섯 호흡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해서 정수리와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하면서 골반 낮추고 코로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때마다 왼 발등 조금 더 밀어서 왼 무릎을 보호해 주세요. 세 번 더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양 골반이 너무 높지 않도록 충분히 바닥으로 낮추면서 상체를 함께 낮추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합니다. 코로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양쪽 골반 한 번 더 바닥으로 낮추어 줍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올게요. 한 손 한 손 다시 지금 팔꿈치가 놓여 있던 쪽 바닥을 짚으면서 먼저 몸을 일으키고 지금 오른 골반이 약간 바깥으로 열렸을 테니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내면서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고 골반을 제자리로 가져와 줍니다. 여기까지 오신 다음 다시 오른손을 오른발 바깥으로 빼내고 이제 왼 발볼을 세워 짚고 왼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서 오른 다리를 뒤로 빼내면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조금 수월하게 돌아오실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두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누르고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마치 배의 힘으로 왼무릎을 접어서 앞으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발을 가지고 오는데 무릎과 발목이 수직으로 놓일 수 있도록 뒤에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왼발 꼼지락거려서 앞으로 가져가거나 뒤로 가져오셔서 준비하세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 발등을 뒤로 쭉 밀어서 다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아까 반대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손가락 끝으로만 바닥을 짚고 기다리셔도 좋고 또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우고 대신 골반이 같이 올라오지는 않도록 계속해서 허벅지 밀어내면서 양 골반을 낮추어주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용자세까지 조금 수월하게 오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등 조금 더 밀어내고 준비가 됐다면 이제 왼손도 왼발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두 손 나란히 짚을게요. 코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발 조금 더 뒤로 밀어내고 골반을 살짝 낮추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지금 손바닥이 놓여 있는 자리에
팔꿈치를 가져다 놓고 시선은 편안하게 바닥을 바라보면서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왼발 바닥 꽉 누르면서 오른 발등 한 번 더 뒤로 밀어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다섯 호흡을 유지하겠습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두 골반을 함께 낮추면서 정수리와 오른 발끝이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오른 발등 밀어내고 정수리를 앞쪽으로 뻗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그냥 힘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왼 골반은 살짝 열어내면서 오른 골반 낮추고 정수리와 발끝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세요.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숨 마시고 내쉴 때 필요하다면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살짝 밀어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고 한 번만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어 줄게요. 이제 천천히 한 손 한 손 다시 팔꿈치가 있는 자리로 가지고 오면서 몸을 가볍게 일으켜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발볼을 세워 짚어도 좋고 그대로 발등을 밀어도 좋고 가볍게 골반을 들어 올렸다가 왼 골반 제자리를 찾게 돌아오면 왼손 밖으로 빼내고 오른 발볼 세워 짚어서 왼발을 뒤로 빼내서 다시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면 이제 정면 보고 앉으셔서 다음 자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사슴 자세입니다. 사슴 자세는 앞쪽에 놓여 있는 다리의 고관절은 외회전해 주고 뒤에 놓여 있는 다리 쪽은 내회전해 주어서 골반과 고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닥에 앉으셔서 나비 자세에서 준비를 해볼게요. 엉덩이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발의 위치는 편안한 곳에 두셔도 돼요. 금방 다리를 좀 움직여줄 거라서 그냥 가볍게만 계셔도 좋아요.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왼 다리는 뒤쪽으로 접어서 몸 뒤로 왼발을 보낼 거예요. 가능한 만큼 조금 충분히 한번 열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이제 오른 다리가 너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가지고 오실 건데요. 발이 가능하면 몸과 조금 멀어질 수 있도록 두시는데 몸이 너무 한쪽으로 구겨지듯이 쓰러질 것 같다거나 골반에 너무 불편함이 있으시면 그때는 살짝 오른발 뒤꿈치를 몸쪽으로 가지고 와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각자 한번 조정해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양쪽 엉덩이가 동등하게 다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살짝 아마 상체를 뒤로 좀 보내셔야 가능하실 거예요.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다시 상체를 세우고 내쉴 때 너무 오른 무릎이 들리지는 않도록 살짝 낮추면서 두 엉덩이가 똑같이 바닥을 누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왼손은 오른 무릎 위로 가져가고 오른팔을 등 뒤로 돌려서 멀리 바닥을 짚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 세우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몸을 돌려서 오른 어깨 넘어 멀리 바라보는데 왼 엉덩이가 따라오지 않도록 무겁게 바닥으로 누른 상태에서 합니다. 두 번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쉴 때 상체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지만 왼 엉덩이는 가능하면 바닥으로 눌러서 두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줄게요. 아주 천천히 마시는 숨에 상체 중앙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오른발 세우고 왼발도 세워서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잠깐 손을 뒤로 짚어서 몸을 기대고 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왼 다리는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발을 몸과 조금 멀리 두시고
오른다리를 뒤로 접어볼게요.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를 가볍게 움직여서 두 엉덩이가 같이 바닥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너무 불편하면 왼발 뒤꿈치를 살짝 몸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한번 세우고 내쉬는 숨에 오른 엉덩이를 한번 꾹 눌러서 두 엉덩이가 똑같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왼무릎이 너무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오른손은 왼무릎으로 가져가고 왼손은 몸 뒤쪽 바닥을 짚어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 세우고 내쉬면서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왼 어깨 넘어 멀리 바라보세요. 두 번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 엉덩이 한 번 더 바닥으로 낮추면서 상체는 뒤로 비틀어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필요하다면 오른손으로 왼무릎도 가볍게 밀어내면서 상체를 돌려볼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셨으면 오른무릎 세우고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뒤꿈치 포개어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오늘은 낮게 나는 용 자세와 사슴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낮게 나는 용 자세와 사슴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낮게 나는 용 자세를 하실 때에는 슬개골에 지나치게 체중이 실리는 일이 없도록 뒷무릎에 담요를 받치는 등 조치를 취해주시고 수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